나이 들수록 자기가 만드는 세계관 안에 갇혀버립니다. 이제 의지도 없어져요. 바꿀 의지도. 지금 우리나라에 많죠. 그런 분들. 어르신들 중에도 많죠. 젊은이들도 벌써 굳어버립니다. 딱 요즘 보면. 그러니까 계속 굳어지니까 상대방을 그냥 혐오해요. 내 우주에서 차단하고 싶거든요. 차단이 안 되니까 혐오하는 거. 그 미운 사람도 붙잡아놓고 자비희사 부처님 말씀처럼 그 사람한테 좋은 거 줘보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 힘든 거 같이 느껴보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느껴보고 이게 자비희사거든요.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해도 평정심 지켜보고 그게 자비희사입니다. 자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줘보는 거고요. 비는 그 사람 아프다는 거 나도 같이 아파해 보는 거고 희는 그 사람 좋다는 거 나도 같이 좋아해 보는 거. 사는 평정심. 그 사람이 날 빡치게 해도 내 마음 안 흔들리게 잘 수습하는 거. 평정심. 요거 지금 저기 광화문 쪽이랑 서초동 쪽 모이는 분들끼리 해 보셔야 돼요. 저기 또막 남녀 간에 싸우는 분들 서로 해 보셔야 돼요. 이 짓을 하셔야 돼요. 보살도 닦으시려. 마음 공부하시려면. 미워만 하면 안 돼요.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, 상처를 받았는지, 어쩌면 기쁠 것 같은지, 저 사람이. 쭉. 그래서 기쁜 거 내가 줄 수, 그러니까 다 주는, 다는 못 해주죠.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뭐 없는지. 이렇게 계속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, 역지사지를 해가면서, 그렇다고 막 자비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 슬플 짓,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, 뭐 해야겠지만, 양심에 찜찜하면 또안 해보는. 내가 이짓 하면 상대방이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. 요게 뇌회로에 안 깔려 있어요, 지금. 여러분, 이게 부처님이 왜 명상 중에 그 사무량심, 요게 사무량심이라고 무량하게 이런 마음을 개발하라고 했을까요? 그 아라한들한테, 숲에 있는 사람들한테. 머리로라도 하라는 거예요. 그래야 막상 사람을 대하면 좀더 나와요. 뇌회로가 안 깔려 있잖아요. 안 나와요. 뇌에서 어떤 자극도 안 받습니다. 그냥 나의 적. 저놈들은 죽어야 돼. 이렇게 한번 입력돼 버리면 딱 판단이 안 돼요. 일단 죽여야 돼. 빨갱이. 뭐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죠? 토착 외구. 딱이 속에서 사물을 판단하니까 내전 성인들이 그랬나요? 안 그랬죠. 성인들. 성인들은 항상 양심 비양심을 가지고 나눴지. 예, 그렇게 패거리 싸움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공부하시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